이 요한 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주님께 계시를 받아서 편지 형태로 이 계시를 받은 것을 써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서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또 왜 자기가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기록했으며 자신은 누구인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는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없죠. 내가 누구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는 저는 목포에 있는 꿈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요셉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사도 요한도 이 편지를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낼 때 그 일곱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요한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 가운데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을 수 있어야 그가 써서 보낸 이 계시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자신을 여기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형제라 형제 우리가 이제 형제를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형제라고 하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일곱 교회의 사자 목사와 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을 잘 안 쓰지만 침례교 같은데 또 순복음 이런 데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직분을 받기 전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형제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이제 형제냐? 자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가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형제인가? 우리는 육신의 피를 나누는 사람을 육신의 형제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예수의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 여러분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왔어요. 그럼 무조건 예수 아직 안 믿었는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가 진정으로 나의 그런 하늘나라에서 함께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주님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는 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다 한 근원에서 났는데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이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표시 이 증거가 있는지 그거를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로 부르는 자인데 첫째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돼요? 거듭난 사람 무엇으로? 예수의 뭐로요? 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을 형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내 형제요 예수님 그러지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사람 이제 제자들이 그래요. 당신의 그 육신의 부모와 형제가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의 피를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우리가 형제라고 부른다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진짜 믿는 사람 물과 피로 거듭나서 예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의 피로 죄사받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우리가 형제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멋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게 뭐냐면은 신앙 생활할 때도 예 우리가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 뭐 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만 강조해요. 그리고 행함은 강조하지 않아. 근데 어떤 데는 행함만 강조하고 믿음은 또 중요시 여기질 않아. 근데 우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만 해.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아. 근데 어떤 데는 말씀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막 불러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또 어떤 교회는 막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말씀을 주로 강조하는 교회가 그러는데 성령의 은사를 강조해. 아니 성령의 열매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이 성령의 열매를 같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야 되나? 행함이 여러분 따라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형제를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려움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전에는 전부 남남이었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육신의 형제이니까 어려운 일을 보면 도와주듯이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런 가족이 되었고 형제가 되었으면 도와줘야 돼요. 근데 형제를 보고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와줄 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마음에 있겠느냐 그랬죠. 아직도 그 사람은 그리고 형제를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망에 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형제라 부르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여러분 믿음 안에서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랬죠? 요한은 어떤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자기를 그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믿는 자들로서는 예수 안에서 같이 믿음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 대통령이 부통령이 펜스라는 부통령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제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이 펜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대. 예. 그 얼마나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분명해.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 자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어디를 갔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 우리가 이런 어떤 애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그를 또 인식하고 살면은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믿고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는지 어떻게 돼요?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게 흐릿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 그리스도인 같는데 세상에 가면은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불분명한 것. 그런 어떤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믿음 안의 형제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자신 안에 그렇게 그 정체성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이 형제가 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에 동참해야 되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같이 한번 9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반드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 가지에 동참을 해야 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의 환난, 지난번에 여러분 고난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무슨 말씀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뭐하라? 동참하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여기 보면 예수의 환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지금 그 말이에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동참해. 첫째, 예수의 환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왜 동참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어때? 진정한 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성장한다. 그런 말씀 드려요. 우리 믿음이 성장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성령 임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아멘.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돼요? 왕 노릇하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게 형통하고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서 너무 좋아요. 주님이 나를 너무 축복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고 일생 아무런 고난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 상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이 환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한 거 공부한 거 다시 한번 해보, 그 말씀 들었던 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을 받게 된다 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 그 다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거다.
야, 이건 다 처음 들어본 것 같다.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예, 표정.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네 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아, 도대체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 너무 이게, 이거 마스크 쓰고 있어요. 표정들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래요? 나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요. 또 나라와 그러잖아요. 나라와.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 가지. 주님의 환난, 예수의 환난, 고난,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참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그 다음에 나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나라라고 했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죠. 국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영토와 국민을,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국민들. 그래서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우리는 뭐를 가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뭐요? 백성이죠.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기는 동참하는 그런 자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럼 구원 받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뭐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기록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하늘나라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을 갖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늘나라에 뭐를 가져요? 시민권을 갖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보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단순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이걸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법을 지키면서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갖기가 어려웠어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절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안 받아. 그리고 어떤 굉장한 그런 어떤 그 특권이 많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그 나라가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어때? 그 터키에서 선교하던 그런 목사님이 선교사님인데 미국 사람이 터키 정부가 이슬람 국가니까 그 목사님을 가택연금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 자기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터키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 경제적인 제재 조치 압박을 가했어요. 그런 것 같아.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이 터키 아주 이슬람 원리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좀 특이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때요? 손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 목사님, 선교사님 그분을 석방을 해가지고 이제 백악관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이런 담소를 나누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겸손한지 봐요. 그 목사님한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트럼프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여러분 어때? 터키에다 그렇게 경제적 압력을 가했어요. 자기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거기서 보호하고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미국의 법을 안 지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미국이란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이 미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뭡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나라들 보면은 그 뭐 왕가의 아들 아니면 또 특별한 그런 어떤 사회 저명 인사의 아들이나 이런 자녀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해병대 어디 막 이런 위험한 데 있잖아요. 가서 다 전쟁에 나가고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본이 돼. 근데 우리나라는 좀 신분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들 군대도 안 가고 뭐 뺏고 막 이렇게 하려고는 좀 그런 잘못된 게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날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게 있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두 번째,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법을 지키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참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냐? 인내가 있는데 이 표지 가운데 뭐를 참느냐? 이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것도 참지만은 이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당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를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 땅에 세상에 이 속한 나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걸 참고 견뎌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아, 믿는다겠다. 조금만 어려우면 참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뭐 타락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만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순간적으로 얻어지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이 오래 참음,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어디서 기록했다겠습니까? 자,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에, 여기 보면은 여기 어디에서 기록했다고요? 반모라는. 그 이제 에게해라고 하는 그런 바다가 있는데, 에, 그 로마 앞에. 그런데 이제 거기 뭐 조그만 그런 그렇게 별로 크지 않는 그런 섬인데, 그 섬으로 이제 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가서 거기서 유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 자기가 가게 됐는지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뭐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증언하였으므로.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이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 가게 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그 살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뭐예요? 당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르기를 주라고 하고 그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했다 이 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 없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또 하나는 죄목이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누구를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가서 전해.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죄목은 두 가지. 황제를 신으로 주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지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해.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에 어때요? 붙들려가지고 가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리 펄펄 끓는 데다 집어넣어도 요한이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을 기름 가마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했냐,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섬으로 유배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것 때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그 방식과 또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쫓아서 가면은 예수님 믿어도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 안 당해요. 또 뭐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하고 나 혼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렇게 큰 어려움 안 당합니다.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서 전도하면 어때요? 여러분에게 당연히 뭐가 오냐,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오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 제가 그걸 방송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찾아주세요. 네. 예, 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너무나 이런 어떤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 성경에 뭐라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에 걸린다? 올무에 걸리거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너무 막 사람을 두려워해.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알면서도 남편 무서워서 교회 못 나와, 시아버지 무서워서 교회 못 나와, 이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에 가서도,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상사가 먹으라게, 그럼 어때요? 사람의 어떤 그런 거 두려워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걸 술을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나겠죠?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여기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자, 앞으로 다시 보여줘요. 거기 보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먼저 나오고 예수를 증언함.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 때문에 목베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뭐 한다고요? 왕으로 산다고. 여러분, 진짜 인생은 짧고 영혼은 긴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살면 안 돼. 이건 순식간에 지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제 우리 보이는 이 세계가 지나면은 뭐가 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 시대, 뭐 은혜 시대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이제 쭉 지나가면 이제 끝에가 뭐가 있냐면 교회 시대 끝에 7년 대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있으면 여기에 뭐냐면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지나면 여기가 이제 백보좌 심판, 흰보좌에서 심판을 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여기가 이제 뭐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그 천년왕국 지나고 백보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영벌에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이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지금 마지막 7년 대 환란이 곧 시작될 그런 지점에 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있으면 이제 큰 환란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나고 나면 어때요? 천년왕국이 오는데 이제 이게 주님이 재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천년에 비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백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이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그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절 한절 지금 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 10절을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이라는 게 나오죠. 예. 예. 주의 날이 뭘 주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자 뭐를 했냐면은 밧모섬에서 이제 유배되어 갖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된 거예요?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이. 우리가 이제 주의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주님의 날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이 안식일은 뭐냐?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거를 이제 안식일이라고. 그런데 이 안식일이 율법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고부터 안식일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너희는 안식하고 이제 하나님을 그때는 뭐냐? 이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신약이 됐어요. 신약은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시작이 돼. 그런데 신약 시대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주일 혹은 주의 날이라고 하죠. 주일. 그런데 이 날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 주일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떻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의 첫날인 이 일요일이 주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그리고 이날 뭐가 임한 날이냐,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오순절날 그날이 성령이 임한 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우리 뭐로 하면 주일날 부활하셨어.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뭐냐면 주의 날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주님 주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 날이다 주의 날이다? 주의 날이 내 날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주일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 지켜야 합니다. 굉장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 성수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자, 여러분,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직장에 이제 처음에 뭐 대학을,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이 대학에 지나갈 때, 이렇게 뭐 직업을 이제 봐봐. 그러면은 이걸 가졌어요. 우리 지난번에 대학 가려고 할 때 저한테 와서 자기 엄마 닮았는가 뭐라 해. 조리 뭐 한 대 간대, 조리. 그래서 내가, 야, 너 좋아해도 거기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식당을 운영하든지 거기 뭐 호텔이든 어디 이런 식당에 들어가서 일해도 주일날 쉬는 식당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 주일 성수하는데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이 많아.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 말고 다른 학과를 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학과 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항상 쉬니까 와서 봉사도 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창단 서서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어요? 막 목숨 걸고 지켰어요. 목숨 걸고 정말. 근데 지금은 주일 성수의 개념이 너무 흐릿해졌어. 너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일, 구약에는 보면 안식일날 일하면 돌에 맞아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렇게 엄격하게 했잖아요, 율법 시대에는. 근데 율법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거는 안식일은 정해놨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자,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인데 이날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주일날은 우리가 여러분 또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봉사를, 아니 예배 드리면서는 뭐 쭉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찬양도 있고 여기가 뭐 봉헌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날은 어때, 주를 위해서 뭘 해요? 봉사. 이제 헌신할 일 있으면 헌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전도도 하고 이날 이제 사람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방도 하고, 신방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날은 안식이니까 이제 안식을 하도록 쉼을 갖는 것.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돼. 근데 주일날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주 5일 근무가 될 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주 5일 근무를 우리나라도 이제 시험적으로 도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야,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구나. 한국 교회가 이게 앞으로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성경적으로 이게 맞지는 않죠. 성경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쉬라했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주 5일 근무를 이제 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도입을 할 때, 그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가 이제 첫 번째 무너진 게 뭐냐면 주일 성수가 안 되면서 무너진 거예요. 주일 성수. 예.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이게 거기서는 뭐 평등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 해가지고 이게 이제 복음을 차별금지법 만들어갖고 이거를 해서 복음을 마음대로 못 전하게 하면서 교회가 무너졌어.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될 때.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책을 읽었어요. 유럽의 교회 어디로 갔는가 이런 그 책인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유럽의 교회가 옛날에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몇천 명씩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가면은 10명, 20명, 30명 그리고 많은 교회당들이 어때야 돼요? 어떤 데는 박물관, 어떤 데는 이슬람 그런 사원으로 또 마트로 술집으로 뭐 공연장으로 박물관으로 별별 게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아있는 교회들도 얼마 안 되는데 남아있는 교회들도 가면 전부 머리가 하얀 이런 이제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됐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데서 그런 거예요. 자,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금요일 날부터 오후부터 어떻게 돼요? 다 이제 놀러 가기 시작한 거예요. 휴양지로 어디로? 놀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놀러 간 사람들이 주일날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모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들이 어때? 휴양지에다가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 휴양지에다. 거기 온 사람들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들어간다. 애들을 다 데리고 가니까 주일학교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 점점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서. 그리고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이거 합법화 시켜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정해서 이걸 해가지고 완전히 유럽의 교회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1% 밑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 우리나라도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할 때 제가 이걸 읽었으니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시범적으로 딱 하더니 나중에 학교에서의 시범적으로 근데 이제 학교에 그게 딱 확산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다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나 토요일 오전에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어디에 다 놀러 간 거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일 학교가 완전히 급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 그리고 그 놀러 간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국 교회도 완전히 지금 쇠퇴기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돼. 철저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날 주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이런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안식일 혹은 주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년. 이건 뭐냐면
농사를 6년 동안 짓고 7년째 되는 해는 한 해에 모든 땅을 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490년 동안 있잖아요.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킨 거야.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70년이요. 그 490년 동안 안식년 안 지킨 만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해가지고 이 땅을 안식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걸 오늘날 우리로 한다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안식을 안 지키려면 여러분이 병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안식을 안 지킨 만큼 병상에서 여러분이 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이지만 신약의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여러분 칼렌더 보면 나오잖아요. 제일 앞에가 뭐가 있어요? 썬데이잖아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나오죠.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주일날 한 주간을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나가야 세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에 시작해놓으면 굉장히 힘들어. 그 여러분이 처음에 뭔가 시작할 때 그래서 굉장히 이것을 신앙에다 최고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져. 자,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 5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 58장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날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나 이런 주의 날에 가장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날을 정해놨는데 타락한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어떤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보내.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날은 주님을 먼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날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의 어떤 그런 걸 쫓아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날 있잖아요. 제일 사건 사고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날 제일 많이 나잖아요. 제가 그거 안 찾았지만 성경에 보면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그런 게 임한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까지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한데 우리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여러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뭐가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 가운데 첫 번째 의무가 하면 주일 성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근데 주일 성수를 안 한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을 생명처럼 기념하고 주의 날을 이건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의 날 이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유배되어 있었는데 그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아멘.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무슨 뭐가 들렸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또 뭐가 있어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영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음성. 그리고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된 거. 뭐가 일어나니까 주의 날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감동을 받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이 임하면요 뭐가 들려요? 영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도 그때 98년 7월 24일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 임하니까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첫 번째 음성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어떤 그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자비로우시고 아주 정말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음성,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음성이 들려온 거. 뭐가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막 육체적으로 떨리기도 하고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보통 성령이 임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환상이 열려가지고 보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이런 일은 지금 여기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니까 이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돼.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의 그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이것을 기록해서 아시아인 일곱 교회 보내라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영적인 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음성이 들을 수 있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런 말 하거든요. 야, 성경이 완성됐는데 무슨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예? 이건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이런 성령 음성,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이건 전부 마귀가 준 거야, 잘못된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에는 그게 안 나와 있다. 원칙, 중요한 원리 이런 거는 나와 있지만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될지 아니면 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 주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직장에 들어갈 다 이런 것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제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일방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뭔가 직장이나 뭔가 이런 걸 적어야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좀 물어봐야 돼.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직장 들어가야 되면 저기 가야 됩니까? 막 기도만 해놓고 어떻게 돼요?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기도 열심히 해놓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려고 했는데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일어나서 가버려. 그럼 하나님 볼 때 어떻게, 아니 네가 지금 나한테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 놓고 왜 가버리냐 이러죠. 근데 지금 우리들이 기도할 때 보면 거의 가다 어떻게 돼요? 막 일방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 가버린다니까. 그래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그러면서 계속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어쩌다 들려 부정확할 수도 있고 이러겠지만 점점 자주 듣게 되고 정확하게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무장을 많이 해놓으면은 내 안에 해놓으면은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성령께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말씀을 딱 떠올려줘.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말씀 딱, 오, 내가 생각도 못 했는데 그 말씀 딱 떠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성경 요한계시록이 이제 2장부터 나오겠지만 계속 끝에 가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 우리가 육신의 눈만 열려서 안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영적으로 답답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안 열린 사람들한테 소경이라고 맹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답답하죠. 앞에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영안이 안 열리면은 내가 내 앞에 지금 어떤 일이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도단성에 그 엘리사와 함께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와서 그 성을 다 포위해버렸어. 근데 엘리사가 그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야, 새까맣게 아람 군대가 와서 이 성을 에워싸고. 아, 이제 와서 놀래가지고 주님, 주인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를 다 에워싸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은다. 그러면서 하나님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사원의 눈이 딱 열리니까 보니까 그 성 안에 뭐가? 불말과 불병과 하늘의 군대가 있었죠. 영안이 열리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려면 하나님 앞에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런 걸 잘 몰랐는데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런데 시편 119편을 보니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에베소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눈이 열려야 성경 말씀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의 기한을 보게 이게 말씀을 깨달아지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만 되는구나 이걸. 그래서 매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한 거예요. 성경 읽을 다른 때는 안 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 앞에 딱 먼저 놓고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도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꼭 이 기도를 먼저 하고 성경을 펴가지고 읽었어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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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 119편 봐요. 그 시편 기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에 귀한 걸 보게 하소서 이랬어요. 성경이 열려야 성경에 뭘 의미하고 있는 이걸 깨달을 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영안이 열려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려면 영이 음성을 듣는 것도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영안이 열린 것도 성령의 뭐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가끔 성령 체험을 막 이렇게 했지만은 환상을 보고 영안이 열려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성령 임하고 나서 영안이 이제 딱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환상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있지만 시공을 초월해서 어떤 저 밖에 멀리 있는 세계도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악한 영들, 영물 이런 것들이 이제 보게 돼.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돼. 그 전에는 이게 뭐냐면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이 지금 예배당 짓는 자리도 하나님이 저한테 너 앞으로 너희 교회가 이사 갈 곳이야 하면서 딱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여러가지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슬레트로 된 어떤 초라한 건물이 하나 있고 고속도로 나가는 데고 이렇게 딱 보였다. 그래서 제가 땅을 살 때 찾으러 다닐 때 계속 그런 걸 찾으러 다녔다고. 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영안이 안 열리면 그거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안이 열어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특히 이제 이게 영안이 열 때 어떻게 하면 오랜 시간 기도할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랜 시간.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 충만하게. 이렇게 할 때 영안이 열리는데 여기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형제요 정말 믿음의 형제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법을 지키고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은 어때요?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